인건비 이거는 그 원가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유틸리티예요. 공기처럼. 예. 공기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자,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 아주머니 계산법은 계란 3개 주는 거예요. 3만 원에서 주문하면. 근데 손님은 5천 원짜리 하나를 덤으로 받는 거예요. 이 윈윈하는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처음에는 뭐10% DC였다가 바꿨어요. 캠페인 그 아이템을 영어로는 10% 디스카운트에서 기프트로 바꿨어요. 선물로. 그리고 우리말로는 서비스 메뉴로 바꾼 거죠. 그게 더 맞더라. 우리 실적.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운터에 전화번호를 대줘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넣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타임라인에, 페이스북이니까 타임라인에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본인은 제가 영어로 읽을 수 없게 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슬로우코치라는 곳에서 이게 소매점입니다. 레스토랑이거든요.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가든 레스토랑인데, 그 레스토랑에서 마스터카드로, 여기 어마는 와서 광고했잖아요. 마스터카드로. 예? 숟갈만 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데는 없었는데, 무료인데, 무료를 할수 있는 걸 누가 해주냐면 마스터카드가 오늘 팬클럽이라는 데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팬클럽은 그돈 받아가지고 이걸 다 무료로 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페이스북은 누구한테 돈 받아요? 광고주들한테 돈 받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개인이 무료로 쓰게 해주잖아요. 가게도 무료로 쓰게 해주잖아요. 페이지 돈안 내고 다 쓰게 해주잖아요. 가게도 무료로, 페이스북 사용자도 무료로. 그런데 페이스북은 돈 벌어요. 누구한테? 광고주한테. 팬클럽은 페이스북 속에서 돈 벌어요. 어떻게? 고객들이 소매점이나 가맹점 공짜로 쓰게. 그리고 저렇게 엄하게 와서 광고 내는 놈한테 돈 받는 거예요. 팬클럽은 작은 페이스북 비즈니스분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저걸 설명하면 어렵다 그래요. 3자 관계라서 어렵다. 유명한 SNS 하시는 분이 3자 관계라서 어렵다. 페이스북도 3자 관계거든요. 우리가 공짜로 쓰지만 실제로 페이스북은 우리 공짜로 쓰게 하는 대신에 광고주한테 돈 받잖아요. 팬클럽도 모든 사람이 공짜로 쓰게 저걸 하게 하면서 광고주한테 돈 받잖아요. 똑같거든요.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실제로 유명하신 그때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다음 봐. 이게 제가 아까 롯데하고 신세계 그룹이 우리나라에 2대 유통, 리테일, 소매업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준 자료가 좀 정리됩니다. 쉽게 설명해놨어요. 소비자는 이런 이익을 받고, 가맹점은 이런 이익을 받고, 스폰서, 광고주는 이런 이익을 받고, 그걸 제공하는 회사는 이런 이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신용카드 회사에서 마케팅 전문가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 이거 다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예, 이 말 잘했다, 공부 잘했다. 하여튼 비주얼 보조가 다 써놔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식 나 이거죠. 이렇게 몇 군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 그다음에 MIS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4명이 이득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세입 받은 사람 친구 몇 명한테 이 소식이 날아가면 2,340명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당구를 보는 거죠. 앞에 당구를 본 사람은 72,000명. 이거 손해점 입장에서 공짜로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못합니다. 페이스북 공짜로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못합니다. 여 밑에 보면 이게 위에는 한글이 이렇게 나왔지만 아래는 전문 광고 용어가 써있습니다. 인프레션, 리치, 퍼블리시드 이런 것 전부 다 광고예요. 근데 이 광고, SNS 광고에서 숫자화된 결과를 제공해 주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숫자를 제공해 주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아주 그런 한국의 통계가 많지 않아서 이 숫자는 글로벌로 페이스북이 주는 숫자. 글로벌에 우리 그 사우스 코리아의 여기가 이건 어떻게 하냐면 등록하고 전화번호 말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URL은 이렇게 두 개가 왼쪽 아래 보십시오. 팬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팬십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게 마땅치 않은 그냥 제가 그냥 팬십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FAM, SHIP, 소시, 폴로우십, 리더십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팬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 그러면 그 5단계를 한 번도 우리 가게에 안 온 사람, 참조적인 팬이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 가게에 왔거나 또는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가게 옆 가게 아니다. 우리 가게만 와, 예를 들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게를 위해서 자기 돈을 쓴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 가게 좋다고 소문입니다. 이게 순순합니다. 이 순순한 단계인 사람을 몇 명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결정됩니다.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애쓰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생기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고객 접근을 시키면 우리가 카카오나 밴드는 뭡니까? 폐쇄적인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카페와 효과가 있는 카페가 뭔가 하면 또 이런 폐쇄적인 개인적인 그룹이 뭔가 하면 이게 끼리끼리 문화예요. 우리가 끼리끼리 문화가 아주 강해요.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옆집에 아줌마가 오면 방석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빨리. 위에 이렇게 담배 떨어진 그 부모님들. 옛날에 아빠들 집에서 봤죠. 어렸을 때. 뭐 옆집에 가면 뒤집어 놨어요. 방석을. 그거는 아빠가 이 담배 잿 떨어뜨려서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요. 애들이 그거 못 커요. 그러니까 집안에 부끄러운 일은 자연히 감춰야지 되는 거예요. 네, 옆집에 얘기하면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반에 있었던 일 옆반에 가서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네. 네? 옆반 선생님한테 고정됐다고. 맞아요. 네. 우리 학교 일인데 딴 학교 가서 얘기하면 색출해요. 어느 학생이 저 학교에 가서 우리 학교에 그런 나쁜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끼리끼리예요. 가정에서 학교에.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우리 부서